네, 책 속의 제주, 책을 통해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와 함께하는데요. 오늘 가져오신 책이 100인생 그림책이에요. 100명의 이야기를 담은 책일까요? 아니면 100세 인생을 다룬 책일까요? 참 제목부터 흥미롭네요. 네, 이 하이케팔러가 글을 쓰고요. 발레리오 비달리가 그림을 그린 이 100인생 그림책은요. 바로 0세부터 100세까지의 인생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요즘을 또 100세 시대라고도 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고 또 성장하고 죽음을 대비하는 시간까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고루 담고 있는 그림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그림책이라고 하면 16페이지 혹은 많아봐야 30페이지 내외에서 이야기를 정리하는데요. 이 책은 무려 212쪽에 달하는 그림책이기도 합니다. 한 페이지에 그림 하나와 그리고 문장 하나로 인생의 굴곡도를 그리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림책 치고는 참 두꺼운 편인데 이 책을 기획한 두 분의 작가가 궁금하네요. 네, 이 글을 쓴 하이케 팔러는요.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독일의 유명 시사 주간지인 디차이트의 편집자인 만큼 글솜씨가 좋고요. 특히 간결한 맛을 잘 살리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림을 맡은 일러스트레이터 발레리오 비달리는요. 그림책 작가로 입지가 단단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제5회 국제 아동도서 일러스트 비엔날레에서 우산의 하루로 일러스트 상을 받는 등 수많은 대회에서 여러 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출신으로 현재는 독일 베를린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하이케 팔러의 제안으로 이 발레리오 비달리가 100인생 그림책을 하게 됐다고 해요. 이 책이 성공한 이후에 둘은 다시 만나서 또 우정을 주제로 한 우정 그림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0세에서부터 100세까지 각 나이마다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전혀 예상이 안 되네요. 사실 우리도 해가 바뀌니까 나이를 먹는다고 느끼지 같은 날들이 반복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현대인들은 아주 바쁜 나날들을 보낸다고도 하죠. 월화수목금 요일까지는 일에 시달리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주중에 하지 못한 일들을 하느라 쉬는지 그리고 또 다른 노동의 시간인지 모를 때가 많다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 하루하루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소하게나마 다채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희로애락을 경험하고 그렇게 다들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인생의 전반의 이야기를 아주 따뜻한 그림과 또 섬세한 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 나이보다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에서는 지난 세월 속에 아주 소중했던 순간들을 떠올릴 수가 있고요. 또 지금 내 나이에 비춰봤을 때 어떤 순간들을 마주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우리 앞으로 닥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불투명한 우리의 미래를 엿보면서 불안감을 좀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림책이니만큼 더욱 직접 봐야 어떤 책인지 와닿을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을 일부 들려주시겠어요? 네, 이 책은 이제 그림도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림책이니까요. 그림과 글을 천천히 음미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세, 난생 처음 내가 웃었지. 널 보는 이도 마주 웃었고. 일세, 엄마가 어디론가 가버려도 다시 온다는 걸 배우는구나.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7세, 세상은 너에게 정말 새로울 거야. 모든 걸 꼼꼼히 들여다보네. 12세, 벌써 엄마 아빠보다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구나. 17세, 믿을 수 없는 날이 일어난 거야. 네가 사랑에 빠지는 일이. 19세, 가끔은 내 자신이 싫어지기도 할 테고 사람도 완전히 변할 수 있을까? 22세, 어딘가로 나아가고 싶다면 아무리 작은 발걸음이라도 깊이 생각해보고 떼어야 해. 23세, 생전 처음 너는 다른 이에게 너에 대해 뭐든 털어놓게 돼.
28세. 그 애는 직접 만든 나무 딸기잼을 너에게 작별 선물로 주었지. 30세. 행복이란 상대적이라는 걸 배웠지. 32세. 아이를 가졌니? 33세. 잠이 모자라도 버티는 법을 배우게 될 거야. 39세. 누군가를 이토록 사랑한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거야. 41세. 산다는 건 정말 스트레스 넘치는 일이지. 42세. 덕분에 이제 네가 직접 나무 딸기잼을 만들 수 있게 됐잖아. 46세.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게 어떤 기분인지 이제야 진짜로 배우고 있구나. 50세. 인생에는 두 가지 큰 힘이 있어. 누군가 너를 끌어주고 있니? 누군가 너를 밀어주고 있니? 52세. 이루지 못한 꿈도 많지만 53세. 괜찮아. 작은 것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 60세. 너도 이제 예순이구나. 하지만 어릴 때 보았던 60대 할머니가 내 자신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지. 73세. 사는 동안 뭔가 다른 일을 해봤더라면 싶은 게 있니? 80세. 마침내 때가 되었다는 걸 느끼는 순간 너는 지금 이 순간을 훨씬 충실히 살 수 있어. 90세. 인생은 뒤죽박죽이야. 94세. 빈 나무딸기 잼병을 지하실로 가져다 놓으면서 너는 생각하지. 누가 알겠어? 이게 또 필요할지. 96세. 그리고 다시 봄. 99세. 그러면 종종 예전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갈 거야. 짧은 한 편의 인생 드라마를 보고 온 듯한 기분입니다. 매 나이마다 정말 적절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작가는 어떤 계기로 이 책을 기획한 건가요? 네, 이 글을 쓴 하이케 팔러는요.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이 자신의 조카를 보고 이 책의 모티브를 얻었다고 합니다. 조카는 미라처럼 천에 돌돌 쌓여 있었는데 밖에 차가 지나가는 소리에 머리를 갸우뚱 움직이면서 소리를 따라가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몇 주 뒤에 다시 만난 조카는 벌써 자동차 소리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조카는 어떤 자극에는 놀라기도 하고 또 그게 뭔지 평가하고 받아들일지 말지 분류하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자극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웠던 거죠. 이 분별력이 생겼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자칫 분별력을 잘못 이해해서 세상의 시선을 삶의 잣대로 여기게 되는 오류를 누구나가 범하고 있잖아요. 저자는 바로 그 점을 조카가 경계하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이 작은 아이가 언젠가 어른이 되면 세상 일에 너무 익숙해져서 큰 산이라든지 보름달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사랑 같은 걸 당연히 여기게 된다. 그런 것들의 위대함을 볼 수 있으려면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면서 이 기획의 배경을 책에 써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갓 태어난 조카를 향한 깊은 사랑의 책의 출발이자 또한 책의 종착지인 셈인 거죠. 네,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섬세하고 따뜻하게 다가왔는데 조카를 생각하면서 쓴 글이군요. 그런데 아무리 작가라고 하지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걸 표현하기가 참 무척 어려운 일인데 작가의 나이를 넘어서는 세대의 감정이나 생각은 어떻게 풀어낸 건가요? 그렇죠. 이 책의 두 저자가 사실 모두 40대라고 했는데요. 둘은 자신들의 나이까지는 이야기가 아주 술술 풀렸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이제 경험했던 내용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40대 후반부터 99세까지는 막막하게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을 만나서 살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물어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다양한 연령층 그리고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의 대답이 모여서 이 책이 탄생했다는 건데요. 처음에 제목만 보고 그 100사람의 인생 이야기인가 하셨잖아요.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담았다는 측면에서 100사람, 1000사람의 인생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림을 보면 여러 인종과 성을 고루 섞어가면서 또 다양한 체형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담고 있는데요. 지구상에는 정말 여러 유형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모두 때로는 웃고 또 때로는 울며 삶을 살고 있고 또 살아가고 있음을 사랑은 내일을 살아가고 기대하게 하는 힘임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경험을 했고요. 또 그 경험들을 아주 고운 체에 걸려서 일종의 하나의 케이크로 완성시킨 셈인 거죠. 네, 다양한 국가와 나이, 성별의 사람들을 만나서 당신은 살면서 무엇을 배웠나요? 라고 묻는 것도 참 비범한데 그걸 또 대답해 주신 분들도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40대 작가에게도 이번 책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겠어요? 그렇죠. 제가 낭독해드리기도 했지만 이 책에는 그 나무 딸기잼이라는 소재가 몇 번 등장하기도 합니다. 네. 첫사랑과 이별할 때, 그리고 여러 삶의 아픔을 극복했을 때, 또 인생 말미에 이 나무 딸기잼이 소재로 나오고 있는데요. 책 말미에 하이케 팔러가 이 나무 딸기잼이 등장하게 된 이유를 또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저자는 어느 봄날 자그마한 주말 농장에 아내와 함께 앉아있던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 노인은 해마다 빈 잼병을 지하실에 가져다 놓으면서 내년에 또 쓰게 될지 혹시 알아?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 나무 딸기잼을 만든다고 해요. 이 일은 생각보다 여러 해 동안 반복이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노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비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하루하루를 즐기게 됐다는 거죠. 이 책에서 나무 딸기잼은 인간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표현한 소재로 쓰이면서 이 책의 전체 맥락을 관통하는 상징적인 소재로 쓰이고 있는 건데요. 작가는 후기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삶은 정말이지 갖가지 경험으로 가득 채우지 않는다면 이 말은 공허해질 뿐이라는 건데요. 사랑과 이별, 그리고 출산과 육아를 비롯한 여러 경험들이 내면을 성숙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연말에 잠시 시간을 붙들어서 시간에 치인다는 이유로 또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특히 추천하고 싶은 연령대가 있으신가요? 네, 사실 이 책은 절 연령, 모든 가족이 다 읽을 수 있는 온 가족 그림책인데요. 저는 특히 이제 어른의 문을 막 여는 20살이 되는 친구들과 그리고 또 어른이 된다는 것이 아직도 어려운 우리 어른이들에게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막 사회 문을 여는 사회 초년생들은 삶이 궁금증 투성이일 텐데요.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따뜻한 날들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을 담은 한 권의 책으로 이웃들과 따뜻한 연말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새해 뵙겠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책 안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